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길바닥 아무데서나 오줌을 싸는 노상방뇨라고 알지? 근데 지금 노상방뇨 때문에 벽을 부숴버릴지도 모르게 됐어. 심지어 역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탑골공원의 벽인데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지금 탑골공원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기보다 노인들이나 노숙인들이 줄을 이루며 정무를 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에 쓰레기 무단 투기는 기본이고 노상방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단 말이지. 탑골공원 인근 상인들은 매일같이 모르는 사람이 싸고 간 오줌을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장사가 안 될 정도라고 하고 가끔 어떤 사람은 뜻까지 싸고 갈 정도거든. 이렇게 노상방뇨 하는 사람들한테 왜 거기서 볼일을 냐고 해도 화장실까지 가기 멀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하며 사실 나이를 먹으면 화장실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젊은이들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 자체가 호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태야. 근데 이렇게 커다란 공용 화장실이 된 탑골공원을 외국인이 보면 그것도 나라 망친인데다가 미건상으로도 문제지만 냄새까지 풍기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깊이 공간이 됐기 때문에 이 벽을 문제 삼는 사람이 많아.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의 종로구청의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담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고 구청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탑골공원 재정비가 있는 등 내려가다간 정말 벽이 진짜 없어질지도 모르지. 근데 일단 벽을 부수기보단 이런 페인트를 칠하는